미중 서부 강원도민회는 약 두 달여간 진행해온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도민회는 148 개인 및 기관 단체들이 힘을 모아주었다고 말하며 약 17,900여 달러를 내달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나일스의 한 식당, 미중서부 강원도민회 신승규 회장을 포함 관계자들은 원례회를 통해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모금 결산을 발표했습니다. 신 회장은 4월 4일 시작한 산불 피해 현황을 소개했으며 두 달여간 모금 행사를 펼친 소회를 밝혔습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148개 지역 사회단체와 교계 그리고 개인들의 협력에서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것이 정말 저희들이 알리도 못한 분들이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뜻있게 어렵게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 재난 사건으로 선포된 이번 산불 사태는 정부 발표 1가구당 1,300만 원의 지원금이 결정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전했으며 강원도청 사회복지 담당자와 후원금 전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내달 10일경 강원도 중앙회와 강원시청 등을 방문할 예정이며 강릉 지역 3개 산불 피해 지역 대표들을 만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저희가 19,000불 정도 모금했지만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산불 피해 보신 분들한테 정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148 개인 및 지역 기관 단체에는 시카고 한인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임기 두 달을 남겨두고 있는 한인회 실정에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며 신 회장은 씁쓸한 기억을 되새겼습니다.